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상용직입니다. 예, 상용직 근로자의 매월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입력하는 메뉴로 입력된 소득의 간이색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하고 급여 대장 및 사원별 급여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또한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된 자료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메뉴의 근로소득 관리는 상용직 근로자 거 소득 관리를 말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경우 간이색 표에 의거해서 원천징수하죠. 네, 그래서 그 원천징수의 그 세액을 간이색이라고 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네,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거는 F4 수당공제입니다. 네, 급여자료 입력에서 핵심인데요. 수당에 비과세 관련된 게 있으므로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시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세하고 비과세 수당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 지금 과세 비과세는 사용자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비과세는 그 한도가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론편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식대 비과세 올 10만 원이고요. 음식물 제공하지 않으면,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올 20, 야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 이런 게돼 있죠. 요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비과세 처리가 세 가지 되는 거고, 만약에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식대가 과세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소될 경우 하단에다가 과세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수당은 급여자료 입력 시에 자동으로 급여 항목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하기 싫으면 사용 여부에서 불허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허 처리하시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수당을 하고자 할 때는요, 밑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정액, 정기, 부정기는요, 올 정액에 포함되면 정기고,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 부정기로 하는 것입니다. 올 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이올 정액이라는 말은 올 정액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매달 나가는 그올 정액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올 급여 총액에 상여 등 비정기적 급여 빼고요.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 예, 성질의 급여를 뺍니다. 예,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는 숙직, 당직, 일직 이런 수당.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걸 말합니다. 그거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가. 이 해당되는 근로수당. 이네들을 차감한 것을 올청액 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올청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거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부정기 이렇게 부정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기본값으로 부정기가 다 되어 있을 거 보세요. 상여 부정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변성적 성질의 자가운전 보조금 부정기로 되어 있죠. 야간 근로수당도 부정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부정기로 넣을 만한 거 일직, 당직, 숙직수당. 예,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입니다. 예, 공제 항목. 밑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도 공제 항목이 있으면 예,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확장금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과세를 등록하고 싶다면 과세. 예, 과세 해당되는 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유형에서 F2를 눌러서 그 과세 급에 해당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예. 네, 비과세로 하실 때는 비과세 이렇게 하시고, 비과세 수당명을 예, 적당히 쓰시고, F2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자동으로 나오므로 비과세 유형 선택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죠. 해당된 유형에 가서 F2를 누른다는 거, 새로운 과세, 비과세 수당을 등록하고자 할때 해당된 유형에서 F2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이제 F5 이렇게 눌러갖고 삭제할 수 있고요. 하단의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을 등록하고 싶으면 그 공제 항목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유형에서 F2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골라줍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공제 항목이 뭔지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사용 여부에 여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 급여 항목에 나옵니다. 예, 자료 입력에 급여 항목에 나옵니다. 예, 학자금 상환은 단 학자금 상환이 되어 있죠. 예, 학자금 상환 쪽은 사원 등록에 예, 추가 사항에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에 여로 되어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 여러 바꿔놓고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당 공제에서요. 예. 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좀 말하면 야간 근로수당의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요건이 밑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고 올 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비과세 처리하고 싶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생산직 사원이다라고 그런다면 처음부터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원 등록할 때 그런 사원이 있다 그런다면 그러한 사원을 이렇게 생산직 여부에서 여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여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 해당된다 그러면 여로 처리하셔야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걸 여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과세라고 나와도 비과세 처리되지 않아요. 여기 비과세라고 나와도.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무직 근로자도 있잖아요. 애초부터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여부에 불로 처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불로 처리돼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혹시 나간다라고 그랬을 때 야간 근로수당 이 비과세 거 그대로 쓰셔도 과세로 처리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잘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수당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이름이 비과세라고 되어 있어도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사원 등록에서 사원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생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년도 총급액 2,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년도 총급액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월정액이 150만원 이하 그런 경우에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놓지 않으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미리 해 놓지 않고 그냥 입력을 막 하시면 이게 비과세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비과세 처리되지 않아요. 그냥 과세로 처리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무직은 기본값으로 야간 근로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 사무직은 과세거든요. 이 비과세 쓰셔도 자동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과세이므로 이게 비과세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비과세처럼 처리될 것 보이지만 과세로 처리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 특성입니다.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쓰는 사용자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즉 사무직은 생산직 여부에 부로되어 있으면 그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되어 있어도 과세로 처리됨. 그러니까 사무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비과세 거 쓰시면 돼요. 과세 처리될 거니까. 단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직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그게 비과세 처리하고 싶다면 생산직이어도 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과세 처리되므로 야간 근로 비과세에 불허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한 다음에 열어 하시고 전년도 총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전년도 총급여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년도 거 자료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여기다 열을 처리하시면 전년도 총급여가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전년도 급여자료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급여자료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뭘로 처리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 공부할 때는 전년도 급여 총급여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0으로 처리하는 거죠. 0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라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0으로만 처리하면 비과세 처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의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리하면서 같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도 같이 처리해 갈 것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잠깐 보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한 달이기 때문에요. 1월에 급여가 만약에 1월에 나갔다. 그런다면 1월에 속하는 급여, 속한다는 건 기속이라고 그래요. 속하는 급여가 1월에 지급이 됐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1월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했으니까 1월에 급여를 만약에 2월에 지급했다. 그런다면 원천징수를 2월에 했을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자 이렇게 이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는 6개월을 말하기 때문에 6개월치씩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7월 10일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것까지 자료를 이건 7월 10일, 이거는 다음 연도 1월 10일, 즉 1월 10일하고 7월 10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하실 때 신청 요건이 돼야 되는데요. 상시 상주하는 그 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프로그램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속 기간에 어느 달에 급여냐 이렇게 기속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달에 급여냐.
뭐 3월에 기속되는 거다. 그러면 3월에 급여를 만약에 3월에 지급한다면 지급기한에 3월을 쓰시는 거고 이렇게요. 4월에 지급한다면 4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 구분에서 정상 신고를 정기 신고라고 그렇게 정기 신고. 그다음에 매달 신고하면 매월에 반기 할 거면 반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예. 수정 신고할 때는 수정에 연말 할 때는 연말 정산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급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쪽에다가 쓰시는 거고요. 이 소득 지급액을 인원수하고 총축급액으로 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에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지급하는 게 사업자한테 준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그럼 해당되는 날에다 써줘요. 원천징 수행 상황 신고서에서 써주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총 지급액은 말 그대로 총 지급액이니까 과세, 비과세 포함해서 다 써줍니다. 인원수 쓰시고 상용직 근로자 10명, 일용직 근로자 5명, 그러면 인원수 쓰고 그 사람들한테 총 지급한 금액을 과세, 비과세 포함해서 써줍니다. 단, 모든 과세, 비과세를 다 써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는 이총 지급액에다가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면제라고 그럽니다. 빼야 되는 항목은 비과세대는 월 10만원, 월 10만원 이하 식대.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대는 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 보조금. 자, 그 다음에 일직, 숙직, 전액 비과세되는 거 있잖아요. 일직, 숙직, 당직 수당. 얘네들은 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더 있지만 우리하고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비과세는 빼고 나머지 비과세는 여기다 포함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수행 상황 신고서 이렇게 반영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메뉴가 따로 있어요. 세무 2급에서는 그 메뉴가 안 보이는데 세무 1급으로 급수를 바꾸면 일용직 거 메뉴 보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그 프로그램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인원하고 총 지급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소득세도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직접 작성해라 그러면 여러분 직접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쓰실 때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무 1급하고 관계되는 거겠죠. 이게 세무 1급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러니까 세무 1급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연말정산이다, 그럼 이쪽에다가, 연말정산 시에 원천징수된 거는 연말정산에다가, 연말정산 반영 해서 원천징수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럴 때는 연말정산한 그 달에 상용직이다, 그러면 그 달에 상용직 근로자의 간이색, 그다음에 연말정산 자료가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도퇴사자인 경우에는 중도퇴사할 때의 그 급여 넣어주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료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수세액이 이렇게 나오면요. 프로그램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기를 하려면 간이세액표 보고 떼는 거고, 이거는 직접 계산하는 거죠. 일용직 거는 직접 계산.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징수세액이 이제 이렇게 되고, 혹시 전월에 혹시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12번에다 넣어주면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12번에다 넣어주면 이번 달에 내야 될그 소득세 등이 10만 원이다. 숫자가 나왔는데 전월에 환급받아야 될게 있는데 환급을 못 받은 게 있다. 5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5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이런 경우. 자, 그럴 때 전월 미환급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 보통 전월 미환급액은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연말정산 후에 사용하는 거죠.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이 발생돼요. 그 환급액이 발생될 때 세무서에서는 그 업무를 두 가지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그 환급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원천징수 신고할 때, 원천징수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그 환급액이 발생되면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 환급 신청을 하지 마시고 회사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다음 달에 원천징수 할때그 내야 될 세금이 나오면 그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못 받은 세액을 이 자리 12번에다 써가지고 내야 될 세금에서 그 환급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 자리. 또 다른 방법은 환급 신청을 하는 거죠. 환급 신청해서 환급 받는 겁니다. 이 전월미환급 이 자리는 이런 경우에 씁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회사 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달부터 계속 내야 될 급여 주면서 계속 세금 떼는 건데, 그 세금 떼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해야 될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 납부해야 될 세금 미환급 세액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납부해야 될 세금 미환급금보다 만약에 더 적다면 다음 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달로 계속 넘어가서 이거 없애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 업무도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서식제다, 이건 맞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가면서, 문제를 보고 입력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을에 입력하시오.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자료는 세무을에 입력을 할 겁니다. 사원번호 101번 이명수의 1월 급여자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공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수당 공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급여는 1월 30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위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문구를 꼭 읽어봐야 돼. 이게 비과세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비과세. 식대 비과세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 부분을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거 비과세죠?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월 20만 원. 프로그램 이건 자동으로 처리할 거예요. 프로그램에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수직 수당은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한다. 수직 수당 나왔는데 이거 비과세죠? 전액. 전액 처리가 해주시면 되고, 이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100%, 지방소득세는 지문의 자료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지문에 있는 거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조사비는 공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이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득세 100%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득세 100%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직원한테 간이수익표로 소득을 뗄 때, 그 간이수익표에 있는 대로 100% 떼겠다라는 말이 100%입니다. 간이수익표대로 세금을 떼실 때, 현재 소득세법 변경에 의거해서 80%만큼만 뗄 수도 있고, 100%뗄 수도 있고, 120%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뗄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가 이 간이수익표 떼는 것에 대해서요,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그 80, 100, 120 중에 어떤 걸로 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이거에 대해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제 100% 기본값으로 사용하라고 나오면 100%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에 가면 그 간이수익표로 세금을 뗄때 소득세 적용률이 이렇게 나와요. 적용할 사원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명수라는 사원이 80%로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명수를 선택하시고, 물론 이명수 사원한테 그 조정 신청서를 이제 받아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기본값이 100% 돼 있잖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나오는 문제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천징수 파트에서, 학습하실 때이네 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배점은 4번이 제일 많습니다.
예, 제일 많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다 해야 돼요, 다 하기는. 예. 공부하다 보면 1, 2, 3번이 공부할 게 없고, 4번이 공부할 게 많죠. 4번 다음으로 공부할 게 많은 게 1번, 예,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적 공제, 그 세액 공제까지 해야 되니까. 급여자료 명령에서는 비과세 공부할 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원천징수 수행 상황 신고서는 급여자료가 원천징수 수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전월 미완급 이 정도, 이 정도로 신경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수당공제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문제에 맞춰서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할 때 편하도록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기본급, 예, 상여, 그 다음에 올차수당, 직책수당은 있죠. 그 다음에 입력을 편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바꿔요. 이걸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걸로 순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급여 항목이 표시되거든요. 자료 넣으실 때, 급여자료 넣으실 때. 물론 순서를 안 바꿔도 상관없죠. 당연히 해당되는 수당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넣으실 때좀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편하게 넣기 위해서 순서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등록이 안돼 있어요. 이게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대는 등록돼 있죠. 이거 가져다 쓸 거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등록돼 있고, 이게 비과세 맞으니까 가져다 쓸 거고, 예, 숙직수당은 지금 일직 숙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고쳐서 쓸 거고, 예, 그대로 고쳐 쓰시면 되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야간 근로수당은 불허하고 이렇게. 그 밑에다가 예. 이거는 등록이 안돼 있는 건데 아까 그 보여주다가 제가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제 고쳐서 쓰겠습니다. 예, 등록이 안돼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과세로 바꿔서 자격수당부터 먼저 넣죠. 예. 자, 자격수당은 예, 급여에 해당되는 유형에서 F2 눌러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예. 예, 놔두시고요. 예, 월정액에서 포함되는 게 맞으므로 예, 정기 처리합니다.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정기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숙직수당. 자, 숙직수당에서 F2를 눌러서 1 숙직료 여비 선택하시고 검색어 쳐야 돼요. 예. 자, 얘는 올 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정기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월차, 직책, 자격수당, 자격수당 끌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숙직수당, 숙직수당 끌고 올라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기본급, 예, 상여, 월차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숙직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예,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허.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요, 삭제도 할수 없어요. 삭제도 할수 없고, 과세도 비과세 못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밑에다 등록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쪽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쪽. 자, 공제 등록에, 이거 제가 아까 입력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여주려고. 가불금을 경조금으로, 경조사비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F2에서, 경조사비가 속할 수 있는 거는 기타밖에 없으니까, 기타에. 사용 여부에, 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사용 여부에 여로 표시한 것은, 여로 표시한 거는,
예, 수당 등록에 서열을 표시한 거이 자리로, 예, 좌측 자리로, 예. 여기에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공제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한 거는 우측 자리로, 오른쪽 자리로 표시됩니다. 사용 여부 요로 되어 있는 것만 나와요. 요로 되어 있는 거. 단, 학자금 사항은 사원 등록에서, 이거는 사원 등록 메뉴에 가고 이 부분을 쓰겠다고 요로 처리해야지만 나오는 것이므로, 기본 값으로 지금 학자금 상환이 불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옵니다. 얘는 열어도 되는데 왜안 나오냐고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예, 추가 사항, 예, 추가 등록 사항을 추가 사항을 누르셔갖고 그 학자금 상환이 열어 바꿔놓으시면, 혹시 학자금 상환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회사한테 갚아야 될 학자금 상환 금액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료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죠. 확인 누르고, 자, 1월에 지속되는 급여입니다. 이걸 1월에 지급하고 있죠. 30일 날. 예. 자동으로 쭉 나왔는데요. 사원 등록에 등록한 사원이 다 나와요. 왜다 나오냐면 우리 회사 사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이명수 것만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명수 것만 넣으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 해당되는 사원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넣기 편하죠. 다 해놔서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게 수수 안 바꿨으면 입력할 때좀 불편할 거예요. 수수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게 바꾸시면 입력하기 편하다 이거요. 정확하게 비과세가 처리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과세 해당되는 거, 이거죠? 예.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까지인데 11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전액이죠? 5만원. 이렇게. 그래서 26만원. 26만원 처리되어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 정확합니다. 보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네, 지문의 자료대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돼요. 18만원. 그다음 고용보험료. 자동으로 고용보험료 나오는데요. 네, 건강보험료 넣으면 나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맞으면. 틀리면 고쳐야 되죠. 지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경조사비. 예, 소득세 100% 나오죠. 예, 기본값이. 76,000원 소득세 고쳐야 돼요. 지문대로 해야 되므로, 예,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문제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온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라고 돼 있고, 신고일 현재 전월 2월 미완급 세액이 22만원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온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신고하는 것을 온천세 신고라고 그래요. 자, 1월 지급기간도 1월, 예, 정기신고 매월이죠.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십시오. 간이색으로 되어 있죠? 예, 간이색. 상용직 근로자 간이색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메뉴가 있잖아요. 예, 근로소득관리 메뉴가 상용직 거라고 그랬어요. 예, 상용직은, 예, 간이색으로 세금을 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이색 쪽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과세가 400이고 비과세가 26만원이고 지급총액이 426만원이죠. 총지급액이 426만원인데 400만원 왔죠. 400만원이 온걸잘 보면 426만원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총지급액은 과세하고 비과세 포함해서 쓰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과세 중에서 식대, 비과세 중에서 식대 올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올 20만원, 그 다음에 일직료, 숙직료. 우리 거 비과세가 이거 세 가지였잖아요. 그거 빼고 들어오다 보니까 400만원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들어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 소득세가 76,000원인데 전월 미완급된 게 2만원 있다고 그랬으니까 2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2만원 써줘요. 2만원 써줌으로, 76,000원에서 전월 미완급 2만원 있죠? 전월 미완급 2만원을 여기다 넣어주면,
넣어주면, 당월 환급세액이 2만 원이 있다는 뜻으로 그 2만 원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당월 환급 조정 그 세액은 바로 상단에 이쪽에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2만 원 넣어주면 그 2만 원에 대한 내용이 이게 환급해야 되니까 당월 조정 환급세액만 이렇게 반영되고요. 예. 이 금액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야 될 금액이 7만 6천 원인데 환급 못 받은 게 2만 원 있으니까 이 2만 원뺀 나머지 5만 6천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는 거는 이 전월 미환급 자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후에 미환급액이 발생했을 때그 미환급액 전부 다 환급 못 받았다면 계속 유효시켜서 환급받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자리가 12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비과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징수 쪽에서는, 온천징수이행 상환신고서 쪽에서는 전월 미환급, 그 다음에 총지급액 이런 거. 이제 한 문제 더 보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주식회사 세무갑에 입력하시오. 이거 회사를 변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원을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하는 건데, 예, 3개월치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다가 급여를 만약에 넣게 되면 수당을 수정해야 되니까요. 학습하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회사를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회사 변경을 누르고요. 세무갑으로 바꿉니다. 사원 등록을 누릅니다. 지문에 따라서 사원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김동현. 이렇게 넣으시고요.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입사를 넣고요. 생산직이라고 그랬으니까 9번에 가서 열어 바꾸고.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부터. 주민번호는 안 나왔으니까 생략하고요. 67세. 60세 이상 이렇게 됩니다. 예. F2를 눌러서 부. 아버지 사망하셨지만 사망 전날로 따짐으로 올해는 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 62세 장애인 돼 있죠. 그래서 기본 공제 60세 이상으로도 공제되고 장애인으로도 공제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4번이 되고 5번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이다 열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12세, 20세 이하죠. 예. 자녀,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체크하는 건데, 예.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6세 이하는 아니므로 해제합니다. 예, 자, 하고요. 예, 본인이, 저 배우자 놓고, 지금 보시니까, 예, 부양가족의 자녀가 있죠. 자, 그런 경우 한부모라고 그럽니다. 본인은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에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예, 사원 등록 끝났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학습해야지 이거 풀수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급여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급여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고 매월 25일날 급여가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공제를 먼저 눌러야 돼요. 예,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불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 그 다음에 자녀 수당 등록해야 됩니다. 숙직 수당도 등록해야 되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가 필요해요. 예, 상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3월에만 지급된다.
자, 그 다음에 그첫 번째 9위에는 이렇게 되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표준보수올액, 기준소득올액, 보수올액은 230이다. 이거 등록하라는 거예요. 사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사원 등록에서 공단에 신고된 거 230을 지금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죠. 상여는 3월에만 넣어야 되고요. 자녀 수당은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칙 수당은 실비 배상적으로 지급한다. 이거 비과세 처리하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 비과세. 이거는 과세. 이제 비과세에서 수칙 수당은 월정급에 포함되는 게 아니므로 예, 비정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기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상 이용하고 별도의 예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이런 뜻입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얘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식사가. 따라서 이 식대는 어떻게 되냐면 얘 전액 과세 처리돼야 돼요. 근데 수당 등록에 그 비과세로 되어 있는 식대를 과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등록. 얘도 등록, 자녀 수당도, 그 다음에 수직 수당도 등록. 이세 개를 등록해야 되겠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예, 국민연금 이거는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되는 그 표준보수올액, 기준소득올액, 보수올액 금액란에다 230을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예,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예, 자료를 넣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간이세액표에서 예, 해당되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를 가져다가 표시하고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를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당 등록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잔여 수당을 등록하겠습니다. 예, 과세로 등록해야 되죠. 잔여수당이라 틀시고 F2 눌러서 급여, 그 다음에 정기, 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숙직수당. 자, F2를 눌러서 비과세 유형에 숙직 들어가야 되니까 일직료, 숙직료에 해당되는 것 이거 선택해야 되죠? 예. 전액, 부정기, 월정급여 포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대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과세로. 식대 급여 성지일 것이므로 급여로 처리하고 이건 정기로 처리해야 되죠. 예. 월정급여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식대는. 예. 그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배열을 해봐야 되니까 거기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상여. 자, 그다음에 직직수당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 오차수당도 사용 안할 거니까 부. 그다음에 잔여수당 숙직수당이니까 잔여수당과 숙직수당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식대. 예, 비과세 식대는 사용 안할 거니까 부로 하시고, 예, 과세 식대를 사용해야 되므로 얘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이 순서대로만 맞춰놓으면, 이제 부로 되는 거안 나올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부 쪽을 보기 싫으면 이쪽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얘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기에 점검하기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냥 여부 놓고도 점검할 수는 있으니까 예. 시간을 고려해서 적절히 쓰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끌어올리셔도 이제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잠깐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월정급여를 잠깐 보시면 월정급여가 지금 현재 기본급여 150에 잔여수당에 10만원만 해도 150, 160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간근로 쪽하고 관계되는 거는 야간근로하고 관계되는 그 수당은요. 예, 과세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현 씨 생산지까지 처리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 비과세는 해당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봐야 되는데, 예, 기본급이 150이고, 잔여수당이 10만원이고,
올 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 되는데 벌써 150이 넘었으니까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됩니다. 전년도 총급여는 없으니까 0이라고 처리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로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 이런 거는 230만 원짜리 넣어야 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공단에 신고된 전년도에 총급여의 한 달치 평균 그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230 넣어줍니다. 이렇게 3개 넣어줘요. 예. 이거는 이제 공단에 신고된 겁니다. 예, 공단에 신고된 거. 예, 이론편에서 잠깐 말했지만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전년도 예, 총급여 신고를 공단에 해주고요. 총급여 신고하면 급여 신고된 거에 그 12개월분 1월부터 이렇게 12개월 이게 나누기 한 달치 12하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그 한 달치 비과세 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올액, 표준보수올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보수올액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신고된 거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혹시 신규로 입사한 사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급여 나갈 때 첫 달 급여에서 비과세 뺀 급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신규로 입사한 직원은 실무 처리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 보실 땐 지문에 따라서 합니다. 자,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1월에 급여가 25일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25일 쓰시고, 상여는 3월에만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상여는 3월에만 넣으시고요. 순서대로 지금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비과세가 정확하게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71만원어치 넣었는데 20만원 비과세 처리됐죠? 네, 비과세 된 거 식대는 과세 됐단 말이에요. 예. 얘하고 얘 두 개 20만원이잖아요. 예. 자가운전 보조금은 5월 20만원인데 15만원 지급했으니까 이거 전액 되는 거고 식대는 전액이죠? 예, 두 개 합치면 20. 예, 프로그램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머지 야간근로 과세로 처리했잖아요. 예, 야간근로수당이 예, 비과세로 돼 있어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걸 비과세로 쓰려면은 사원 등록에서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과세를 처리돼요. 이게 맞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251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온천징수된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돼서 나왔음. 예. 그 다음 2월은 2월로 바꿔요. 그리고 25일 하면 전달에 급여를 넣으면 복사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예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죠?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 거 불러오겠냐 그러면 예, 복사하겠냐 물어보면 예 합니다. 이렇게 3월에 상여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여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급여 처리 하실 때 한 달치만 정확하게 사원이 많으니까 한 달치는 일단 한 달치 무조건 넣어야 돼요. 한 달치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불러서 쓰시고 변경이 생긴 사원만 그 해당되는 그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만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한 달치만 넣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개월치를 넣어보는 거는 업무를 고려해서 전달 거 복사해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고요. 혹시 자료 입력을 잘못했다 그러면 상단에 지급일자를 눌러요. 눌러가지고 잘못 입력된 거 삭제하고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자료 넣었다고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급일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요, 예, 급여자로 입력과 동시에 정산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중도 퇴사자 정산을 예, 사용하거든요. 이 메뉴는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시고 나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고 나서 예, 클릭하시면 작동이 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퇴사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자료를 또 이렇게 쭉 넣으셔가지고요, 예, 퇴사 연월일을 넣어야 돼요.
자료를 쭉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국민연금 고용폭력까지 오고 소득세로 넘어갈 때 엔터가 쳐지면서 나오거든요. 태사에 넣으면 그럴 때 연말정산 그 퇴사자의 창이 뜨는데 만약에 그 창이 뜨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정산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라고. 지금 퇴사 연월일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뜨고 있지 않죠. 보시면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하고 그럴 때 급여자로 입력하면서 그 퇴사자의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메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